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왕앤칭은 성도에서 작업하다가 요 최신식 도난방지 금고를 몰라보고 그냥 깝치다가 잡혔습니다. 83년도 그 제일 엄격한 범죄와의 전쟁 시기였으며 또 전에 한번 검찰원에서 도망쳤잖아요.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총살이었습니다. 그런 그를 재판하기 전에 먼저 허시 감옥에 잡아뒀답니다.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왕앤칭은 이 풀이 싹 죽어서 감방에서 안내해준 호실에 들어가서 그냥 털썩 앉습니다. 그렇게 자신이 배운 재주를 마음껏 부려도 못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은 엄청 심란했겠죠. 네, 하지만 이때 어이 누가 너보고 여기 앉으래? 키가 180이 넘고 우람진 몸매를 가진 한 남자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. 이어 왕앤칭의 다리를 확 걷어차며 안 일어나? 라고 합니다. 왕앤칭은 그제야 멀뚱멀뚱해서 사방을 보니 이 호실에는 그를 포함해서 9명이나 있었답니다. 이어 그는 이 뚱땡이가 이 호실이 따유구나 라고 알아챕니다. 중국에선 감옥 안이 한 호실 안이 짱을 따유라고 부릅니다. 큰 기름이란 뜻이죠. 뭐나 좋은 거 있으면 이 따유가 먼저 다 차지하고 심지어 옷도 밑에 애들이 다 빨아서 섬겼으며 얘 말 한마디면 그 감옥 안에서는 법이었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은 중유라고 부르는데 중간 기름이란 뜻입니다. 중유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 있으며 일정한 전투력이 있었으며 따유의 괴롭힘을 안 당합니다. 중유는 생활에서 독립하고 다른 사람한테 서빙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보고 서빙해달라고도 못한답니다. 밥 먹을 때는 그나마 자신이 목숨 자신이 다 먹을 수 있었죠. 네, 그리고 세 번째이자 이 제일 최저 등급은 빤유입니다. 이건 땅바닥의 기름이란 뜻인데 보통 신입들이 전투력이 약하고 이 쥐뿔도 없는 애들이 됩니다. 빤유는 감옥 안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. 그냥 노예처럼 따유를 모셔야 했고 그렇게 또 모시다가 겁나게 얻어맞는 겁니다. 네, 그리고는 지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먹을만한 건 또 따유한테 섬겨야만 했죠. 네, 이러니까 감옥 안에서 그냥 따유 혼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배를 골아야만 했습니다. 전에 19살 때 감옥에 있었던 왕앤칭은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죠. 따유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긴 했는데 언짢았죠. 어차피 총살당할 건데 뭐가 두렵겠나요. 왕앤칭은 따유를 째려봅니다. 어이 신입이, 네 앉았다 일어나기 100개 실시! 따유가 말하자 왕앤칭은 콧방귀를 뀌며 내 아야무님 어찌게! 라고 대듭니다. 하지만 이때 따유가 손쓰기도 전에 곁에서 한 늑마가 그냥 불쑥 튀어나오며 왕앤칭을 향해 귀싸대기를 날립니다. 야, 네 죽고 싶니? 누구를 보고 지금 두둥아리를 함부로 놀려? 네, 이 가운데서 끼어든 애는 우수왕씨라고 부릅니다. 얘는 키 175에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생겼었답니다. 네, 하지만 실제 사진은 없고요. 얘가 또 나중에 활약이 좀 있으니 그 기록부에 적힌 묘사대로 찾은 가상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사진과 조금 다른 점은 우수왕 씨는 이렇게 웃기게 생겼고 또 대머리라고 합니다. 이 위쪽은 대머리인데 요 머리 주위에만 몇 카락이 좀 있었답니다. 상상 가시죠? 얘는 누구일까요? 얘가 바로 이 호실이 빤유입니다. 제일 하층 노예였죠. 얘는 맨날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었는데 이 신입이 들어오자 이 신입을 딛고 중유로 좀 한번 올라서 보자 이거였습니다. 네, 그러자면 귀씨아댁이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. 그는 발차기까지 확 날렸는데 왕앤칭이 누굽니까? 아까는 방심하고 있었으니 당했지만 그 날아오는 발차기를 확 안고는 그냥 그대로 뒤로 확 던져버립니다. 이어 우수왕씨는 통나무처럼 그냥 쿠둥하고 넘어지게 됩니다. 곁에 죄수들은 그 넘어지는 꼬라지를 보고 그냥 다들 하하하며 웃었답니다. 뭐 웃니? 쟤를 잡아라! 따유가 명령하니 그 옥실에 있었던 죄수들은 그냥 우르르하고 함께 달립니다. 이어 그 호실안은 그냥 뚝딱뚝딱하고 전쟁터가 됩니다. 한참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더니 결과가 나옵니다.
감옥 안에 6명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놈도 있었고 옷이 그냥 싹 찢어진 애도 있었답니다. 왕현칭도 머리가 터져서 그냥 피가 줄줄 흘렀으며 숨을 할딱할딱하고 쉬고 있었답니다. 얘네는 서로 비긴 것 같았지만 왕현칭은 1대6이잖아요. 왕현칭이 이겼다고 봐야겠죠. 이어 감옥 간수가 들어옵니다. 어이 왕현칭아, 이게 뭐냐 다? 어? 네 머리 통은 또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닙니다.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그렇게 됐어. 그 감옥 간수는 신입이 신고식인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삐치기도 시끄러웠겠죠. 야, 네 조심해라. 넘어져서 뒤지지 말고 총알을 받아야 될 게 아니야. 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. 이어 그 깜빵 호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야, 정말 저거 괜찮다야. 우리랑 1대6으로 붙어도 밀리지도 않고 또 간수한테 꼬자질도 안 하고 좀 멋있다 자. 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얘네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따유의 생각이 중요했죠. 자, 저거 이제 싸마는 거 보니까 겁나게 센데? 나랑 1대1로 맞다에 붙으면 아마 내가 박살나겠다 야. 계속 이대로 갔다가 따유 자리도 빼앗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? 이어 따유는 박수를 짝짝 치며 야, 니 했다야, 했다! 니 싸네구나! 내 지금부터 선포한다. 왕현칭이는 이제부터 우리 방 중요다.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, 들었니? 라고 외쳤답니다. 그 호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아무 의견 없이 존중했겠죠. 하지만 우수왕 씨만 빼고요. 얘는 아, 잘못 걸렸구나. 이거 혹 때려다가 하나 더 갖다 붙인 꼴이 됐는데 제발 제발 저는 막 따유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는 그냥 속으로 빌고 또 빌었겠죠. 하지만 그 제발이 사람을 잡습니다. 며칠 안 지나 원래 따유는 재판을 받고 다른 감옥으로 이전되게 되었답니다. 따유가 사라지니 그 호실에 있던 죄수들은 다들 왕현칭을 따유로 모십니다. 얘가 주먹도 세고 사람 됨됨이도 좋았으니 말입니다. 이어 왕현칭은 다른 따유처럼 뭐 밑에 애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냥 호형호제하며 좋게 좋게 지냈고 다들 그냥 그를 끈끈하게 따랐다고 합니다. 보통 범죄조사기록부에는 그 사형수를 나쁘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왕현칭은 다른 사람을 절대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빼고요. 바로 우수왕씨였죠. 왕현칭은 그냥 이유 없이 얘가 싫었답니다. 그때 자기랑 달려든 것도 빼고도 그냥 그 생긴 꼬라지만 봐도 싫었다고 합니다. 우수왕씨는 덩치도 좋고 이 남을 때리기도 잘했지만 또 지가 맞는 건 겁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. 얘는 전형적인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센 척하는 비겁한 스타일이었죠. 왕현칭은 이런 우수왕씨를 너무도 싫어해서 얘 하나만 그냥 맨날 괴롭혔다고 합니다. 그럼 어떻게 괴롭혔냐? 그는 우수왕씨를 위해 게임 하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하여 리티인샹, 즉 스테레오 게임이랍니다. 그 게임 규칙은 이랬답니다. 방 안에는 버킷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버킷은 수감자들이 그 안에 똥을 쌌답니다. 네, 지금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80년대잖아요. 그리고 80년대 감옥 안이잖아요. 다들 그냥 이렇게 해결했죠. 우수왕씨는 벽에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. 그리고는 그 머리를 이 똥통 안에다 넣고는 다른 사람들이 요청한 노래를 불러야만 했답니다. 네, 그럼 그 노래 소리는 똥통 안에서 그냥 울려 퍼져서 스테레오 소리 난다 이겁니다. 왕현칭 임마 이거 재간둥이 맞죠? 이런 거 또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? 그리고는 거의 뭐 심심하면 우수왕씨한테 이 게임을 자주 시켰답니다. 우수왕씨는 왕현칭한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답니다. 왕현칭은 이런 나날들을 보내며 자신이 총살 날짜만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. 이어 1983년 10월쯤이 되었습니다. 그의 재판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 결과는 사형이다. 하지만 2년 집행유예로 실시한다 이겁니다. 왕현칭은 그 사형이란 판결을 받자 그냥 쫄아서 이 다리까지 풀려 털썩하고 주저앉았답니다. 네, 하지만 또 뒤에 2년 집행유예란 소리를 듣자 또 멍해서 뭔 소린지 반응을 못했다고 합니다. 이어 지가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그는 그냥 눈물에 콧물에 다 해서 그냥 좋아합니다. 그럼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?
기록부에도 그 원인은 안 나와 있고 왕옌칭에 관한 많은 보도를 체크해 봤는데 요 부분만은 다들 그냥 쏙 뺐더라고요. 네, 이건 저희 추측인데요. 중국에는 가끔씩 사형수들을 살려둘 때가 있답니다. 그 이유는 얘가 만약 엄청난 재주를 갖고 있으면요.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재주,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그냥 깔끔하게 자라는 사형수면 잠깐 살려둬서 나라에서 쓰려는 거였죠. 왕옌칭은 그 시대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금고딱이 고수잖아요. 네,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여 나라에 도움을 주려는 거였습니다. 그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지옥이 낭떠러지에서 그냥 간발이 차이로 다시 살아온 왕옌칭은 흥분하여 그냥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 우수왕씨를 더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우수왕씨도 그 덕분에 그냥 편안하게 감옥에서 지낼 수 있었답니다. 이어 얼마 안 지나 왕옌칭은 산시성 제2감옥으로 옮겨집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 또 얼마 안 지나서 왕옌칭은 또 골머리를 썩입니다. 총살은 면했지만 이젠 이렇게 평생 동안 바깥 구경도 못하고 맨날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인간은 이렇습니다. 총살만 면해달라고 그냥 간곡히 빌었을 때가 어젠데 그게 또 이루어지니 또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바라게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범죄의 길도 서슴지 않게 가게 되죠. 이렇게는 못 산다. 타도 가자. 이거였습니다. 하지만 쉽지는 않았죠. 이제 새 감옥으로 수감되어 온 그는 많은 걸 준비해야 했죠. 급해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급한 건 2년 집행유예였죠. 만약에 2년 동안 표현이 그닥 짜으면 총살을 다시 집행할 수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. 탈옥과 2년 집행유예를 다 그냥 해결할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길뿐이었습니다.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며 감옥도 잘 알아볼 수 있고 동료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. 1984년 6월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수 수감인 칭호를 받았고 상금도 40위엔이나 받았다고 합니다. 80년대에 이 죄수한테 40위엔을 준다는 건 엄청난 돈이죠. 그러면 뭐 다른 죄수 같으면 그 돈으로 뭐 담배를 사고 술도 사서 마시겠는데 왕옌칭은 달랐습니다. 얘는 그 돈으로 그냥 몽땅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. 그 책들은 별의별 방면의 책들이 다 있었답니다. 백과 지식도 있었고 배를 만드는 기술의 책도 있었고 뭐 항해술에 관한 책도 있었답니다. 네, 그리고는 군사에 관한 잡지이며 뭐 안 보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와 함께 있던 죄수들도 그렇고 감옥이 간수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답니다. 정말 저거 어차피 감옥에서 평생 썼겠는데 저렇게 열공해서 뭐하지? 지가 뭐 탈옥이라도 하려고 저러나? 라고 비웃었겠죠. 하지만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? 얘가 정말 그 탈옥을 꿈꾸며 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. 이어 얼마 안 지나 그한테는 한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. 네, 그 기회에 대해서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제!